안녕하세요, 융덕입니다. 머리가 바뀌었죠? 짱구 불고기 로드 마냥. 그래서 제가 머리 바꾼 기념 바로 빡! 죄송해요. 진혜님께 화장을 받아보러 왔습니다. 저희 집 쥐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? 제일 많아야지. 어머 어머. 귀엽죠? 앞에 있는 애가 콩쥐고 뒤에 있는 애가 팥쥐예요. 안녕. 누가 봐도 제가 낯가리죠? 제 머리 스타일도 바뀌고 해서. 그러니까요, 어떤 메이크업을 해줘야 될지 뭔가 애매해지고 있죠? 원래 이렇게 낯가리는 성격이세요? 저요? 아니 원래 느릿느릿한 성격이세요? 전부다. 우와 너무 귀엽다. 와, 거의 올리브영 시블리요? 그 뭐라죠? 올리브 시네브영. 시네브. 아. 헐. 헐, 미친, 대박. 다 깨끗이 빨아놨어요. 어, 쓸 때마다 빨아야 되죠? 네. 다른 사람은 막 계속 깨끗이 해줘야 되니까. 에? 또 이것도 이 렌즈. 어, 발 넣어도 돼요? 당연하죠. 에이, 따봉. 완전 전문가다잉. 세팅 완료. 짜잔. 얼음땡이에요? 렛츠고! 갑시다. 잘 쓰신다고 저한테 너무 자랑하시네요. 아, 맞아요. 저 이거 시네 쿠션. 대왕도 있지롱. 이거 진짜 쓸 수 있어요. 진짜 쿠션. 저 오늘도 이걸로 화장했어요. 이걸로 했다고? 네. 근데 저 얼굴을 왜 이렇게 짜요?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. 렌즈를 굉장히 특이하게 끼시네요. 대충 해주셔도 됩니다. 네. 얇게. 어. 얘는 지금 오더니 거의 만남의 장소예요. 빛의 속도로 성장 중이신데 10만 때부터 진짜 봤거든요. 어머님이 저 좋아하시잖아요. 맞아요. 저희 어머니께서 빨리빨리 시간 없는 신혜님 되게 좋아하세요. 엄마가 영상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죠. 맨날 엄마한테 자랑했거든요. 이분 어머님이 나 좋아하신대. 맨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어. 쑥쑥. 헐. 나이 먹는 게 참 무섭다. 죄송하지만 저랑 몇 살 차이 난다고. 항상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. 저 이제 낯 안 가리죠. 좀 덜 가린 느낌은 나긴 했어요. 말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. 저도 굉장히 낯가리는 성격이거든요. 진짜요? 네. 다들 헐? 몰라요. 저 굉장히 낯가리는데 상대방이 낯가리는 순간 그 낯가림이 없어져요. 아, 뭔지 알겠어요. 우리 둘 다 ENTP인데 내향인들이 있을 때 이 내고. 저도 그래요. 꼼꼼히 해주시는데요? 다른 사람 화장해줄 때 피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컨실링이나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. 되게 많이 영상에 쓰시는데. 이게 대왕 버전. 와, 이걸 실물 영접하다니. 아이, 됐다. 즐기고 있는 게 슬슬 느껴져요. 중국어는 진짜 잘하시던데? 맞아요. 중국어는 아예 그냥 한국어처럼 하는데. 중국에 6년인가? 있다고 전하셨어요? 네, 전 6년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6년이 무슨 6년이냐. 너 8년 갔다 왔다. 코가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네요. 진짜요? 네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말도 안 돼. 왜요? 근데 저 쌍수는 해야 될 것 같죠? 진짜 얇게. 눈 떠요. 눈을 이렇게 뜨면은 좀 무쌍처럼 보여가지고. 이렇게 떠야지 쌍꺼풀이 보이고. 코만 안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코는 진짜 예쁘다. 감동. 뭔가 주토피아에서 나무늘보 뭐 아시죠? 전 또 심지어 전 급하게 하니까 이게 급한 자와 느린 자가 만나. 점점 많이 느려지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 또. 한번 봐봐요. 코 겁나 높아졌죠? 오! 열성하죠? 오 마이 갓! 그냥 챙겨봐요. 썸네일이 재밌어가지고 자꾸 챙겨보게 되는 거예요. 헐, 감동. 썸네일이 진심이던데요. 맞아요. 헐, 뭐 마시면서 합시다. 잠시만요. 가만히 있으세요. 지금 너무 각도가 예뻐서 제가 혼자 숫자 세고 있어요. 저 각도 이렇게.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맛있겠죠? 오, 저 피스타치오 짱 좋아하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이거 나중에 하나 더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윤덕님 덕에 이런 것도 먹어보겠습니다. 바삭바삭하다. 맛있긴 맛있네요. 다크 초콜릿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6,000원 할 만은 많이. 하나 6,000원이었어요? 맞지요? 맛은 있다! 맛은 있다. 신혜씨 생일이 언제입니까? 저 11월 16일이요. 저 12월인데. 어? 생일 느린 사람 오랜만에 본다. 11개월 차이 나는구만요. 생일 한 좀 빠르시면은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. 성격이 꼰대여가지고 저는 그게 정확해요. 언니는 언니. 미선짱 언니도 뭔가 처음에는 미선님이라고 불렀어요. 저도 미선언니 1년 지나서인가? 그때부터 언니라고 불렀는데. 미선언니 사람 좋죠. 그렇죠. 서로 그 말 하시네요. 미선 언니도. 아 진짜요? 네. 헐 이거. 뭐야? 아 진짜. 감 있어봐요. 언니가 뭐랬어요? 융덕님 만나서 콜라보 이거 찍는다니까. 어 융덕 성격 좋지. 다들 미선짱 구독. 렛츠고.
감동이구만. 굉장히 감동을 쉽게 받는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감동 진짜 잘 안 받는데. 굉장히 성격이 귀여워요. 어, 감사합니다. 제 주변에 이런 리액션 사람이 없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뭔가 중간이에요. 아 맞죠? 네. 저 이 아이 반반이에요. 네. 딱 그 중간. 뭔가 낯가릴 때 진짜 낯가리는데. 저 기분 좋은 거예요. 저 그냥 덤덤한 성격이어서 기분 좋은 거 맞으시죠?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성격.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? 그래요? 응. 다행이다. 저도 밖에서 그 말 진짜 자주 안 돼요. 저 지금 되게 행복한 상태예요.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. 요 섀도우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인간 살구가 된 느낌? 뽀용뽀용해졌어. 오! 요 중간 색깔 썼습니다. 컬을 굉장히 진한 걸 쓰셨는데요? 화장 좀 잘 못하시죠? 네. 첫 만남 때 딱 들어오신 거예요. 어, 되게 예쁘다 생각했는데 눈 밑에 은갈치가 있는 거예요. 어머, 저 화장 잘 못해요. 펄을 왜 저렇게 진한 걸 썼지? 은은한 펄이 제일 예뻐. 네, 아래 하나 다 됐어요? 에? 되게 빠르다. 속눈썹을 붙여드리겠습니다. 부산 사투리 쓰시는 거예요? 저 약간 거의 안 쓰지 않아요? 아니요. 방금도 썼는데요. 방금 떠보실래요? 와우. 됐어요? 응. 짱 세죠? 너무 세요? 제가 아닌데요? 또 엄청 세긴 하다. 이게 내 거 중에서 제일 연한 건데요. 언더는 이래요. 너무 진하죠? 너무 무서워요. 언더 안 붙이는 방향으로 한번. 좋습니다. 저는 항상 이거 블러셔를 살짝 죽여주거든요. 잠깐만. 메이크업 배운 거예요? 아니요. 그냥 혼자 독학? 연구. 네.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군요. 괜찮군요. 이는 와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오 감사합니다. 배고파요. 레츠고. 빨리 밥 먹어요 빨리. 오케이 오케이 가시다. 제 콩지가요? 팥찌가요? 콩지 팥찌입니다. 오늘 메이크업 감사해요.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. 제 알겠어요.